죽인 거 읊어도 영상 하나 나오겠다. 리액션 그렇게 할 거야? 우와. 찍어버린다 얼굴. 기다려봐. 내가 알아. 기다려봐. 조용해. 아, 네. 적상추. 여기는 더 인텐츠에서 웬만한 걸 찾아갈게. 편집해라. 다 같이. 걷어지켰어. 칼라데아를 사고 싶어서 갔는데 너무 비싼 거야. 내 기준으로 너무 비싸. 뭐 얼로 가는 거야? 치즈 세 평 다 혼자 해가지고 받아놨어. 안 된다. 되게 귀엽다. 먼지 타는 거 같아. 저거 저번에 민지가 사갔는데 그 집에서 크는 거 보니까 너무 못 자라가지고 아, 얘가 모양을 잘 유지를 못해. 이거 살라고? 뭐 칼라데아 모으기로 했다며. 다 지금 써먹하고 있어. 멀쩡한 몸으로 들어왔다가 다 죽어나가는 어. 그 저건 얼마지? 2,800원. 허! 되게 싸다. 이거 살까? 야 이걸로 이렇게 보니까 너 엉덩이가 참 귀엽게 나온다. 집에 있는 그 오나타 있잖아. 오빠가 사준 거 어. 그거 노래진 거 봤어? 그거 봤어. 지금 상태 엄청 안 좋아. 이따 한 바퀴 돌고 오자. 이건 뭐하러 들고 다녀 그러면? 중간에 진짜 꼭 사야 되는 게 나왔을 때 여기로 갔는데. 어. 그때도 그때 1,800원이었는데 작은 화분이었거든. 어. 근데 이거 엄청 비싸다. 18,000원이야 이건. 좀 더 컸네. 어. 안 팔리면 두잖아 여기다가. 어. 그럼 크면은 가격이 어, 올릴 거 아니야? 계속 올려서 파는 건가 봐. 네가 제일 워너비 하는 내 워너비 유칼립투스. 유칼립투스인데 절대 키울 수 없는 식물이지. 이거 몽실이가 한번 뜯어먹고 다시는 풀 안 뜯어먹을 텐데. 다시는 몽실이를 못 볼 수도 있어. 여기 되게 좋네. 그지? 엄청 쾌적하고 좋지 않아? 아니, 여기는 딱 상품처럼 이렇게 돼 있네. 되게 이쁘다. 이것도 고무나무네. 하트. 진짜 하트 모양이 있네. 스윗 하트래. 응, 하트 모양이 있어. 예쁘다. 근데 이렇게 무늬 있는 애들은 햇볕을 많이 못 받으니까 무늬가 좀 덜 선명하고 그렇게. 우리 집은 해가 부족해가지고. 일조량이 좀 좋은 데로 가요. 어, 이 바로크다. 내가 이거 수영 잡는데 너무 고생하고 있거든. 계속 이렇게만 자라. 계속 삐딱삐딱하게. 오빠는 이제 식물 똑똑이 다 됐네. 적상추. 쌈 싸먹고 싶게 생겼어? 이거 1,800원밖에 안 해. 되게 싸다. 거북이래, 알로카시아. 어, 거북이 등딱지처럼 생겼잖아. 이거 쌈 싸먹으면 맛있겠다. 페인트 이렇게 딱 뿌려놓은 것 같아. 어. 진짜 예쁘다, 색깔. 진짜 쨍하다. 이름이 뭐야? 예? 얘는 크로톤. 크로톤 5,400원. 이 친구도 크로톤. 얘는 2,200원. 되게 싸네. 얘는 뭔가 페인트 그런 이름 아닐까? 크로톤. 얘는 어, 약간 나무가 이쁘다. 되네. 크로톤인데 이게 종이 다른 건가 봐. 아, 잎 모양이 다르네. 저것도 일단 찜. 뭐가 찜이야? 작은 거. 그거? 작은 거? 어. 이게 더 낫지 않아? 이게 나을 것 같은데? 그래? 이게 뭔가 나무라서 키우기가 좀 낫지 않을까? 그런가? 뭔가 그 우주적인 느낌이 있어. 아스트랄 하는 느낌, 그런 느낌이 있어. 뭔지 알지? 이거 놓으면 좀 화사해지긴 하겠다. 너는 그 취향이야? 어. 나는 두 중에 고르라면 난 저 취향이거든. 그래? 이걸로 하나 해볼까? 어떻게 변한다고? 이 초록색이 잎이 컸는데 노란 점이 안 생기고 계속 초록색이야. 아이. 그러면 너무 슬플 것 같지 않아? 점은 나중에 생기는 거지. 여기 이렇게 생기나 보다. 그지. 알겠어. 그래, 계속 생기는 거. 아, 이게 좋겠어. 이쁜 거 같아, 걔가. 양쪽으로 이렇게 이쁘게 올라왔네. 이거 하자. 근데 이 두 가지 올라온 거 있지? 옛날에 우리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었잖아. 300이. 걔가 약간 이런 모양 아니었어? 아니, 300이는 이 밑에가 알로카시아처럼 아. 그런 거고, 이거는 아예 나무잖아. 그건 내가 물러 죽였지. 식물 죽인 거 읊어도 영상 하나 나오겠다. 어떻게 죽였는지. 필레아 페페. 아니야. 아 기다려봐. 아 필레아 페페 아니야. 이거 저거야. 민지가 나한테 준 건데. 기다려봐. 아 내가 알아. 기다려봐. 조용해. 내가 맞춘다. 다섯 글자지? 네 글자. 아 네 글자? 크루시아 크루시아. 어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건 아니니 이거? 이거 내가 죽여버린 올리브 나무 아니야. 저거 아, 올리브 나무구나. 나무 한 번만 샀었잖아. 아 그거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다? 근데 그게 햇볕이 엄청 세야 되는데 얘네 그러니까 지중해 식물이라 가지고 이게 이렇게 크나 봐. 이게 뭐야? 이게 올리브나
오 진짜 크다. 근데 뭐 이렇게만 크는 건가 봐. 옆으로 나눠서 가지가 않아. 야 뭐 끝이 없어. 휘토니안. 이거는 타이거고 이거는 그냥 휘토니아. 되게 예쁘네. 이거 말상이다 말상. 나도 좀 말상인데. 어? 어? 말상 같지가 않고 약간. 너무 비슷해. 진짜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. 그 차이를 구분을 못해서 그래. 나는 다 안 돼. 어? 이게 저렇게 꽃이 피는 거구나. 헐. 우와. 이거 내가 죽여버린 그것 아니에요? 이거 진짜 키우기 쉽다는데 민지가 이게 죽었다고 하길래 이걸 죽여? 이랬는데 내 것도 바로 죽더라고. 우리 집에 있는 마사 내가 또 죽이고 있잖아. 오색 마사키. 처음에는 오색이었거든? 근데 지금은 원 단색 됐어, 단색. 밝은 색이 안 나와. 이것도 예쁘다. 넌 취향이 진짜 특이하다. 왜? 왜? 안 예뻐? 나는 저런 취향은 아니야. 어 이거 봐. 야 이거 봐 되게 특이해. 가지가 어머 지그재그다 지그재그.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. 가지가 그리고 특이하네. 뭔가 가지가 딱딱하지가 않고 그러게 흐물흐물해. 이게 이름이 뭐야? 천국의 계단이래. 이름은 여기서 짓는 거 같은데? 그치? 가지가 다육인가 보다. 그치? 이런 거 하면은 유튜브 콘텐츠 좀 되지 않겠어? 본 적 없잖아. 나 다육이를 잘 못 키워. 잘 키우는 게 많이 없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육이는 더 못 키워. 콘텐츠도 저 볼만한 거 찾아가지고 편집해라. 알았지? 일부러 나오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너무 흑보이잖아. CG 처리 잘못돼가지고 눈 뚝 나가는 그런 색깔 같아. 꽃길이래. 알루카시아 왜 이렇게 싸? 난 조그만 거 5,000원 주고 샀는데. 저거 다 자라면은 썰어가지고 뭐 무슨 묵국 같은 거 해먹으면 되겠다, 그지? 반찬 해먹으면 맛있겠다, 그지? 집에 있는 거나 열심히 키워야지. 30평 집에 가면은 식물을 더 많이 키워야겠어. 그래서 20평처럼 살까? 어. 이거 봐. 저기는 밑에 뭐 무늬가 호랑이 꼬리 같아. 복 있을 거 같아. 어. 이건 신품종이래, 신품종. 그래서 그런지 비싸고 막 23,000원이네. 이름이 뭔데, 저거? 알로카시아야? 어. 근데 알로카시아는 원래 밑에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얘도 알로카시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알로카시아. 줄기 하나가 기둥인가 보지. 얘는 좀 거북 알로카시아에서 좀 변형이 됐나 봐. 얘도 신종이래.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. 여름이 많이 안 덥다. 오빠가 지금 안 더울 때 왔지, 날씨가. 나 여름에 왔을 때 죽을 뻔했어. 아니 요 안에는 덥다 그래가지고 약간 걱정을 하고 놓았는데 밖에랑 뭐 차이가 없네. 곁땀이 안 나서 안 덥게 느껴지는 거 같아. 나 지금 쾌적해야 돼. 이 삶의 질이 올라가네. 곁땀이 안 나니까. 어 이것도 칼라데아 종류 아니야? 맞아. 로제우 피타. 어 이건 중간에 빨간 줄이 하나 있네. 사. 되게 싸다. 싸면 사야지. 이거 하나 하자. 응. 얘는 조금 탔고. 잎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사 이런 거. 살 당시를 찍고 잎이 올라온 것도 하나 영상 찍고 콘텐츠 하나 또 만들고. 아유, 바보. 어머야 이거 홍콩야자 같이 생겼는데 잎이 다르네. 홍콩야자 아니야? 홍콩야자가 이렇게 잎이 형광색인가? 홍콩야자. 홍콩야자. 오 칼라 홍콩. 칼라데아랑 홍콩이랑 합친 건가 봐. 칼라가 있는 홍콩야자라는 거지. 칼라데아랑 홍콩야자랑 합쳐놓은 거 아니야? 칼라는 칼라고 홍콩야자는 홍콩야자고. 아유, 바보. 근데 이거 잎 끝이 되게 뾰족뾰족하다. 나 이거 뭔지 알아. 스카트 필름. 어 집에 있는 거잖아. 그거 내가 죽였는데. 또 데려가서 죽일 생각하지 말아라. 한번 죽인 건 사지 마. 어, 이건 안 돼. 야, 너무 잔인한 일이야. 스파티 필름 그렇게 키우기 쉽다는데 내가 죽여버렸지. 진짜 커. 얘는 덮고 자도 될 것 같아. 그지? 덮고 자면 따뜻할 것 같아. 나중에 코골아서 거실로 쫓겨나면 저거 덮고 자면 되겠다. 콩밥이다, 콩밥. 완두콩. 어, 버섯 씹혔어. 야, 저기도 있어, 여기. 어, 어머. 버섯 가져. 어머. 완두콩을 사면 버섯을 주네. 요 벨그에 가면 사막맵이 있거든? 어. 거기에 중간중간 저런 게 있어. 저 뒤에 있는 건 뭐야? 저거 박쥐란. 쥐 날개 같지 않아? 감싸고 있는 것 같아. 너무 징그럽지? 진짜 희한하게 생겼다. 파키라다. 어, 이거 내가 그 죽여버린 선대기 아니야. 자꾸 파키라랑 스파키랑 헷갈려. 스파키도 뭐야? 스파트 필름? 아니 스파키. 스파키가 뭐야? 10시까지 할까?
10시까지야? 응. 와 진짜 가시 센 거 봐. 저거는 무기다 무기. 도둑 들면 집어 던지면 되겠다. 은행목이래. 은행목이 은행나무 아니야? 은행나무는 잎이 크잖아. 근데 은행목 나무 먹잖아. 은행나무. 바보. 이거는 컬러 버전인가 봐. 요거는 키우려면 한 40번 가야 되겠는데? 어 이거 멋있다. 넌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. 난 이런 걸 싫어해. 잎이 너무 막 푸닥푸닥거리잖아. 지나갈 때 막 건들 거 아니야. 멋있잖아. 난 이런 게 별로야. 드라코. 와 이게 12,600원밖에 안 해. 레몬 열린다. 어머 진짜 레몬이야? 어 레몬나무래. 근데 레몬이 저렇게 큰데 왜 안 익어? 초록이야. 글쎄. 그럼 이것도 싫어? 난 이런 거 별로야. 진짜? 이파리가 이렇게 길게 갈라지는 거 있지. 응. 그리고 난 나무도 별로 안 좋아해. 난 야자가 너무 좋은데. 너 고등학교 때는 야자 싫어했잖아. 야자를 나는 미술에서 못했어. 그때 뭔가 간이 있나? 오빠는 야자 했나봐. 나 야자 없었어. 근데 왜 야자 싫어해? 와 이거는 무슨 16손이 같다. 이거 그런 거 있지. 단풍잎으로 단풍잎을 만든 거. 응. 여러 개 붙여가지고.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. 어 이게 파파야인가 봐. 오빠 파파야. 그 우리 집에서 못 키우겠다. 파파야는 더운 나라 거 아니야. 우리 집은 해가 안 들어서 안 돼. 만 원이야. 와 진짜 싸다. 네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어. 잎이 많을수록 좋아하지 넌. 어. 알통다리 알타리 알타리. 알타리 나무 아니야 이거? 이건 진짜 실하다. 등산 팬다래? 어. 이 위에는 저거 같아. 집에 있는 거 그거야. 집에 있는 거 그 고무나무인데 밑에 기둥이 다른 거야. 어. 근데 처음에 이름이 그거 아니었잖아. 가지마루. 어 가지마루. 내가 설명을 해줄게. 응. 아, 이 종은 칼라데아 종이고요. 칼라데아 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잎이 말려서 네. 이렇게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되게 똑똑하시네요. 네, 잎이 이렇게 얘들은 특이한 게 밤이 되면은 잎들이 다 서요. 어. 꼿꼿하게. 이거 12,000원밖에 안 한데 하나 살까? 안 돼, 안 돼. 보기에도 좀 깔끔한 거. 수박페페다. 드디어 찾았다. 수박페페. 어, 수박이야? 진짜 수박같이 생겼다. 어, 무늬가 수박이지. 수박이다. 어. 이거 얼마야? 9,000원이다. 이거 예쁘게 이거 좀 작은 거 없나? 작은 거 있으면 좋겠다. 이게 우리 집에 두기엔 너무 크지? 어, 30평인 가야 될 거 같아. 아. 오늘 진짜 욕심을 버렸다. 집에 있는 게 너무 많아. 정리 좀 해야 돼. 응. 근데 여긴 괜찮다, 진짜. 양재보다 나은 거 같아. 그리고 보기가 편해. 응. 거기는 얼마냐 물어보고 물어보면 또 괜히 사야 될 것 같고. 응. 형광 스킨. 이게 엔젤인가? 마블. 특이하다. 스킨 마블이야? 응. 같은 패턴이 없네. 응. 얘 이제 막 나왔나 봐. 응. 아니면 썩어간 건가? 야들야들하지. 어. 그럼 막 나온 건가? 그게 더 풍성한? 응, 풍성해. 오빠가 그게 제일 낫다. 와, 장미여부 똥똥한 거 봐. 와. 우리 집에 있는 길쭉이들이랑 비교도 안 되네. 너 이거 향기가 너무 좋아. 풍성하다, 풍성해. 응. 근데 이게 중간에 있는 게 너무 똥꼬만 같지 않아? 너무 잎이 크기 차이가 많아가지고. 약간 입어가지고 더. 이거 이렇게 만지면은 오므라드는 건가? 아니네. 미모사는 만지면 이렇게 싹 오므라들잖아. 어, 수박. 어. 이 수박 뽑혀는 왜 작은 게 없어? 외국 유튜버들 보면은 엄청 크게 막 키우거든. 너무 부럽다. 그거 집에 없어 근데 진짜? 내가 집... 저걸 본 거 같은데? 아니 오빠가 사준 게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건 어. 잎이 더 옆으로 넓은 거야. 아 근데 얘는 진짜 긴 거고? 비슷하긴 해. 어. 사고 싶은 사. 이거 말고 저거랄까? 어 저기도 특이하긴 하지 적상추가 들어가지고. 이거라는 게 나을 거 같아. 이거는 화분도 되게 퀄리티가 있네. 당분간 그 화분을 키워도 되겠어. 응. 포장도 해줘? 아니 저기서 신문지 싸가지고 아니면 저기 트레이 이용하셔도 돼요. 네, 네. 22,000원이야.